첫날 조거가 아직 100개 못 찍었습니다. 100개 같은 76마리 찍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거 원래 아빠 거라고. 오, 진짜 되게 웃긴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송종철님. 아우, 야, 저리 가. 아, 진짜 이거, 아니, 폰이 여기 있었어, 성태야. 이건 치사한 거요. 아씨. 좋아. 아빠 파이팅 넘치면 너 니꺼 싹 쓸어버린다. 원산도 앞바다에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주의보가 안 떨어져서인가 봐. 성태야. 아빠 채비집. 어, 여기 있구나. 아, 올라가자. 아이고, 야, 너 이제 먹어서 어떻게 되냐? 천수만 떨어졌대. 아, 저기야. 됐어. 준비가 끝났어. 오케이, 나도 끝났어. 어, 화이팅! 어? 아, 이 큰일 났네? 왜 안 되지? 뭔가 지금 어우 잘 나온다. 자, 아빠도 쳤어. 선태야, 좀만 이상하면 그냥 챔질하는 거야. 와, 자 여러분, 2021년 9월 1일 쭈꾸미 입학식 쳤습니다. 올해 쳤으니까 자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해야죠. 아빠도 16호 쳤죠? 어? 아빠 14호. 14호요? 어. 프리즘으로 해야 되나 보다. 시작인가? 야, 지금 켰어, 지금. 한 마리 잡고 켰어요. 고프로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삽질하다가 인제 저기였어요. 저 옆에 그 고릴라 실시간 스텝. 자, 첫수 방생했어요. 아이고 작다. 두 마리째. 아, 감 딱 잡았는데. 아, 빠졌어. 이야, 뭐야, 안 빠졌네. 자, 자, 여러분, 이건 의미 없지만은, 자, 이거, 확실히 쭈꾸미야? 오늘, 저기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진짜, 1원이 빠진 줄 알지. 살았어! 자, 세 마리. 마리수는 중요하니까. 어후, 너무 작다. 어이, 뭐야. 캐스팅을 하니까 나오는구만. 자, 네 마리째. 자, 천수만 안쪽이라 장판이야. 바람도 없어. 근데 비가 올 것 같아요. 자, 네 마리. 아, 쭈꾸미는 원래 처음은 내주고 슬슬 따라가는 맛이야. 어, 그래, 다섯 마리. 아빠 네 마리야. 이게 쫓기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하거든. 쇼미더 쭈갑 2 173. TV 좀 민감하죠. 그리고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라인은 그 막합사 8합 0.6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섯 마리. 어, 우럭미끼를 좋아요. 자, 쭈꾸미. 자, 여러분, 쭈꾸미는 오전 중에 뭐 한두 시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챔질의 싸움이다. 어떤 채비를 쓰시든 어떤 로드를 쓰시든 어떤 장비를 쓰시든 간에 저는 허챔질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감을 빨리 잡으면 그 사람이 많이 잡으니까.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저 감사드립니다. 어? 어, 아들도 잡고 저도 한 마리 잡고. 저는 작네. 생선이 나왔나 봐. 아이고 작다. 어, 장대네. 진짜요?
자, 쌍거리도 나오고. 저는 18마리. 바넬씨님 다들 쭉 가셨는지 차가 안 막히네요. 설마. 청평갈매기님 역시 장대. 어, 장대 나오나봐. 자, 19마리째. 그리고 잡으면 예전은 조금 그거는 버거워요. 잡고 밀고 다시 놓고 이게 연속 동작으로 돼야 돼. 8시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험상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부드러워야 돼. 앉아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자, 아, 20마리 될 뻔했는데. 신동률님 홍원랑 배탄데 아직 출발부터. 아이고 슬픕니다. 그 마음 공감합니다. 아이 이놈의 날씨가 진짜 금어기 해제되는데 왜 이렇대. 제가 오늘 못 잡을까봐 감히 용왕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청평갈매기님, 어? 아, 나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심심함, 이 형 커피나 좀 닫아줘. 아, 나 이 선장님이 진짜. 어, 나 깜짝 놀랐어. 뭐 장대가 툭툭 치나 그랬어. 선장님, 가서 일 좀 해. 아, 일하고 있어요. 빠졌어? 아싸, 너 카운팅하면 안 된다. 아니, 맞아요. 야. 아니, 야, 승부에 인마 그런 게 어딨어.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뭐, 뭘 너무해? 야, 네가 한 걸 생각해봤자셔. 저희 아빠 너무해. 아, 됐어. 달려 형님, 용수 몇 마리 잡았어요? 용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어? 채비. 애자야? 어, 애자. 애자? 어. 애자? 1년도 애자? 아, 57. 나 30.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애자. 애자? 어. 야, 용수 몇 마리 잡았대냐? 나 두 개 잡았대. 60마리? 응. 어, 그럼 세 마리 지고 있네? 이 자식 이거 미쳤나? 안녕하세요. 어, 야. 네. 쭈꾸미 못 잡고 있는 곰타, 남수재 곰타입니다. 네, 제 거 저도 방송 보시다가 짜증나시죠? 그럴 때는 이 채널 보세요. 그냥 자꾸 힐링하시고 저기서 와서 뭐 니가 어떤지 저것들 막 갈궈주세요 그냥.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자, 갈고기 딱딱 저. 네, 담배 하나 핀게요. 담배 하나 먼저. 오케이. 38마리 잡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중 일자리한테도 발리는 42살을 보고 계십니다. 아. 아니야, 엄마. 네가 못 잡는 거야. 야. 저 뭐요? 형이 그랬지. 쟤 잡기 힘들 거라고. 어? 저기도 배야? 와, 대박이다. 저쪽도 밴데? 원산도 아빠도 안 나와서 지금 난리야. 오. 아이, 좋아. 오빠, 이제 날씨 밝아진다. 강아현님, 달봉님 잘 나온 편인가요? 잠깐 지금 바짝 피딩 걸렸습니다. 냄새나요, 지령이. 에이, 그냥. 노을에, 벌물에. 그렇지. 먹이다, 생각하시면. 자, 요거는 초리대가 좀 했으려나? 요 초리대 흰새를 좀 보고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자가 쭈꾸미가 잡고 떠내려가면 참, 어? 두 마리다. 어, 두 마리죠? 두 마리예요? 마리수 정확해야 돼. 떠내려가면 감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무슨 뭐 무게감 이런 게 아니야. 이상한 낌새? 좀만 이상한 챔질한다, 이. 곰스타가 와가지고 자기가 방송하는데 화챔질 하니까 막 그 뭐 부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잡는 것보단 부끄러운 게 난 거야. 그리고 부끄럽게 보는 시선이 더 이상한 거지. 설령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휘둘리면 안 돼. 그냥 열심히만 하고 챔질 하시면 됩니다. 전 병기령님, 아들이 달봉님보다 더 잘하네. 아, 형님 거의 19마리, 20마리 차이 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게
나 안 잡고 뭐해? 야, 참. 잡아. 안 잡고 뭐 이래네. 와, 참. 한방 제대로. 아, 나 참, 나 얼척이 없네 진짜. 아, 나 캐스팅해서 앞으로 갈 거야. 나 진짜. 아니 뭐 승부에 꼭 내기가 걸리지 않더라도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아들내미 제자한테 초초를 하면 되긴. 제가 나이가 좀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조금 승부욕 조금 불태우는 것 뿐인데 뭐 그렇게 아들아들. 예자에 지렁이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줄줄님, 나도 아들하고 낚시 가고 싶은 게 싶은데 게임만 하려고 하고 휴, 너무 부럽습니다. 취향입니다. 취향. 취향은 강요할 순 없잖아요. 아드님께서 게임이 재밌다고. 송태 이준석도 집에 있으면 게임 많이 해요. 이게 애들하고 우리네하고 생각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 많이 살아온 사람이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낚시에서 이준석이 뭐 즐거워하던 이런 때 컷 정도 기억해놨다가, 야 송태야 그때 보니까 뭐 네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조리 때 힘세가 되게만 그래도 멋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럴 때, 야 송태야 이거는 제대로 챔질했다 진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대화 창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은근슬쩍 학교 얘기도 좀 나오고 어쨌든 줄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낚시 가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근데 감이 따라와? 아, 안 돼! 아, 안 돼! 야, 이거 문어 아니야? 문어를 0.69? 아니다. 아예 로프. 아빠, 이거 어당줄이야? 아우, 씨. 털렸어. 성태야, 지금 물 요렇게 돼 있지? 물 속에 여나 높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이 막 조류가 바뀌려고 하잖아. 요런 경계가 되게 엄청난 포인트야. 그러면 나 일단 내리긴 해도 돼? 내려. 예, 뜯겠습니다. 괜찮아. 애자가 너무 많았었어. 아, 걱정 마. 니건 없어, 이제. 아니요. 아니야. 자식이 귀만 밝아가지고. 자식이 지원마다 하면서 귀만 밝아가지고. 거봐, 삐삐리 자식아. 자식이 그냥 지원마 닮았어. 첫날 조거가 아직 100개 못 찍었습니다. 100개 같은 76마리 찍었습니다. 오, 자식.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거 원래 아빠 거라고. 진짜 얘. 되게 웃긴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송종철님, 아우, 야 저리 가. 아 진짜 이거, 아니 폰이 여기 있었어 성태야. 이건 치사한 거요. 아씨, 좋아. 아빠 파이팅 넘치면 너 니꺼 싹 쓸어버린다. 송종철님 화이팅하세요. 항상 애청하는데 아드님과 보기 전에 저는 망둥어나 했지만 비슷합니다. 망둥어나 이건 하죠. 아빠 조그만한 거 한 마리. 야, 너 어쩌다가 한 마리 잡은 거잖아. 예민한 달봉님, 아니 자리를 끌어먹게 하는 거잖아. 이건 이 상도를 벗어난 행동이야. 아니야. 어디 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MCJ님, 애자의 지렁이 끼고 하는 게 토성체비라고 합니다. 전병준님, 아들분 유튜브 채널, 아예 절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하우 뭐 이런 거 절대. 자 여러분 보셨죠? 쌍거리 두 마리 두 마리 했습니다. 아 저리 좀 갑시다. 이러다 엉키면은 진짜 실례야. 언제 들어도 감사드립니다. 김철민, 혹시 인천 사시나요? 김철민인데 전상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야, 너 엄마 이거 벌 받은 거야, 짜샤. 와, 언제 같이 댕길래? 아이, 금방 가죠, 애들. 존상님, 달봉님 아들, 예, 중1입니다. 자, 채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애자도 이제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애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저거 성태 거고. 애기 태클 박스요.
가지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염도 떨어져서 애들이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자, 채비 바꿨어요. 자, 좀 군청색에 가까운 파랑색, 배는 흰 부분이고, 얘를 하고 가지를 60cm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단차는 10cm, 동토는 16호. 가지 채비 20, 30cm 정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슬쩍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입질이 없으면 애기 로테이션 하는 걸로. 자, 다행히 입질이 있네요. 가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봉돌에 달라붙는, 그리고 그, 어? 이런. 자, 여러분, 이거 저 카운팅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걸려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가비는 그래? 네, 가비는 그럼 그래. 가비는 잡으라고 치고 따로 하겠습니다. 가비 한 마리 올라왔네요. 선장님은 원래 배 타면 아무것도 안 먹어, 선장님. 잘 안 먹는 스타일이야. 야, 한 마리 잡고 간다 그러더니 딱 한 마리 잡힌다. 영호야, 네? 여기 안 잡히지, 신호? 네, 안 잡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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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서라? 야, 증인서 쌍거리다. 쌍거리 해서 96마리. 아빠 20분 날렸는데 왜 아빠가 1등이야? 어? 아빠는 전에 잡아놓은 게 있고. 16년간 캐스팅만 하신 분이잖아. 달인이잖아, 달인. 이 자식이 삼촌한테 이제 10마리 잡았다니까. 이 자식이 안 되겠어, 이 자식아. 500마리 쉽게 어떻게 버리라고. 32,000원. 아니, 아니. 너 아버지가 누구야? 아빠야. 아버지 무시고, 네 아버지 뭐 하는데? 낚시하시네요. 이벤트 시간 다 끝났죠? 아이 참. 1시 15분 이제. 서가 부부님, 나도 아들과 동출 꿈이네요. 현실은 생후 137일. 에이, 나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포인트 지나가나 봐. 설마 돌멩이는 아니겠지? 자, 돌멩이보다 더하네요? 소장이야, 소장. 손만 끝내. 왜? 그거 그래? 말려서 죽일까 그러면? 와, 손맛 끝내줘요. 하, 낙지인 줄 알았어. 아, 문어는 아니야. 아, 돌이야 돌. 걱정 마. 돌이야 돌. 돌이래니까 얘는. 차, 쟤는 저 힘세범 모르나. 자, 따박따박 나오네요. 144. 밧줄 나왔습니다. 밧줄 고릴라. 천평갈매기님, 저 정도면 거의 발작 챔질. 아, 저놈이 자꾸 따라온다고 그러잖아. 저 이 정도까지 챔질 안 하잖아요.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한 마리 놓치면 안 돼. 아, 여기 갑오징어 작년에 그 아이오닉스 빠뜨리고 그날 얼마나 놀리든지. 아, 쟤한테 진짜 지면 안 돼. 장난이라도 쳐주면 안 돼, 쟤는. 나올 때 바짝바짝 잡아야 돼. 저봐, 쟤 챔질만 하면 쟤 쳐다본다니까? 네, 밧줄이 형님. 밧줄도 치렁치렁, 뭐, 얽히고 설킨 밧줄이에요. 어? 이거 뭐, 왜 빈 걸로 올라와? 리경스님, 성태야. 응, 아저씨, 아빠랑, 아저씨가 아빠랑 같이 카톡도 하고, 곰스타도 같이 욕하는 사람이야. 133에서. 와, 애한테 진짜. 대단들은. 어후, 안 돼. 없다고, 이제. 야, 야, 이놈아. 없어. 없다니까. 야, 또 통발이야, 이거. 아, 나 진짜. 아빠 통발이야?
아, 나 진짜. 아까 그 이 방폭파 됐을 때 그때도 이랬다고요. 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왜 0.6호인데 팔아 아무리 박합사라고 하더라도 왜 안 터지냐고 이거. 야, 통발에 쭈꾸미 들어있으면 형 거다? 카운팅 해주는 거다 이거? 네,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이제 그만 좀 나와라. 저기 보인다. 아까보다 더 큰 통발이야. 야, 이거 갈고리 없냐? 오우씨. 예, 문어는 없었어. 어, 나 벌써 두 개째요. 성태 형 안녕. 야, 성태한테 형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다. 어, 태민이라고 5학년 동생이야. 영목한 배가 여기까지 왔네. 어? 영목. 뭐 요괴다. 뭐 되게 신기한 듯이 그러네. 해산 넘어가는 영산이에요. 검스타님 조작 방송 하나 확인해 주세요. 뭔 조작 방송? 와, 진짜 별 소리 다 듣는다. 어, 고릴라 은근히 릴링 속도가 빨라졌어. 어디? 저 전동릴 쓰셔? 아, 다 떨어지지 그러면. 오, 160마리요. 코앞이다. 어, 저 클릭했죠? 어, 51마리. 성태 25마리. 어, 어. 야, 릴라야, 너 몇 마리야? 33? 야, 넌 저 못 따라잡겠다, 성태야. 어, 그러게. 어? 갑자기 따박따박? 성태형 화이팅! 160, 머털수사님 168마리 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슨 168마리요. 150, 이제 둘인가? 카운팅 해봐야지, 하루. 어, 152마리. 성태야, 형이라 부를게. 133마리의 낚싯대를 받아야 되지. 아니야. 몰라도 돼. 아, 아빠 웃다가 목이 다신다. 진케이님, 해경. 아니, 왜 다들 입항을 안 하는 건데? 자, 저 해경 아저씨까지 출동하셨어. 성태형 한 마리만 잡으라고. 와슈님, 131이라고 했죠. 아니, 안 웃겼어. 차 대우님, 애기는 뭘 쓰고 계시나요? 예, 애기는 애자 쓰고 있습니다. 애자에 지렁이가 와서 쓰고 있습니다. 한빛국장 형님, 6시까지면 늦나 한번 와서 200 가죠. 6시까지는 안 할 거예요, 형님. 아무리 늦어도 6시 전엔 들어가야죠. 지금 5시인데? 박기현님, 드디어 9마리. 제임스 유님, 달려특파원 한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 많이 왔고, 어? 둘 다 한 마리씩 잡았어요. 비 많이 왔고, 수문 열어서 탁하고, 어? 아, 태민이. 태민이가 아까 한 마리 부르던데. 어. 참, 애기들 노는 거 귀엽지 않나요? 자, 163. 성태는 몇 마리야? 나? 어. 어, 세 마리. 어. 저기 대천에서 출항하셔도 여기 근처로 오실 것 같고. 자, 164. 한 마리. 우리는 또 포기한 게 없거든. 어, 그까이 거 11시간쯤 뭐. 오, 이거 어떻게 해? 쌍거리네. 쌍거리에요. 두 마리. 성태도 이트. 리경스님 어떻게 해? 날라갔어. 저 쌍거리에서 165마리. 아이고, 야, 이놈아. 아빠가 고프로만 해가지고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로 이젠. 아우 저 목 다셨어. 와 요건 진짜 살짝 걸렸다. 그러게. 자 166 힘내자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주최측 누가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거의 100대 남아있어요. 낚싯배. 김선호님, 성태님 저희 138을 떠나네요. 창평님, 전 리경스님과 다르게 희망이 있습니다. 훈이형님, 여러 사람 성태. 성태는 지금 몇 마리 잡았지? 137. 137이래요. 화이팅. 훈이 형님 176수에서 그만하기요. 그런게 어딨어. 마슈님 70이네. 아 70이야? 어 70. 윤현호님 선장님 눈 아픕니다. 그만하시죠. 힘내자님 성태도 대단한 조가 올렸네요. 중1이니까. 정재훈님 낚싯대는 못 받으니 토요일 군산 문어 가는데 20마리 이상 잡게 응원해주세요. 정재훈님 화이팅 가자. 어? 아, 화이팅 해드린 거야. 길을 불어 넣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20마리 25마리 잡으실 겁니다. 171 정재훈님. 어? 이거 있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가시네요. 아 죽겠어. 주석대 투자하신 분은 선장님 앞에 가운데 열으시면 주석대 잘 부비되어 있습니다. 자 조가 담을 때까지 좀 켜놓을까요?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자자 야 니가 왜 달봉이야 진짜. 쓰러지겠다. 안녕하세요 아. 달봉입니다. 아우 야 너 몇 마리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시다. 저 몇 마리예요. 맞춰보시지요. 제 거 구독하시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60초 뒤에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야, 광고 후에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서 몇 마리냐고. 성태 몇 마리야? 130.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안 되나? 아 진짜 나 이거 야 너 몇 마리인데 그래도. 아 왜 난 이벤트 안 걸어줘. 아 일단 생각해보니까 130. 아 그러게. 포섭하네. 야 20일날 20일날 네거 걸자. 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어 그래 알았어. 왜 130. 아 진짜 우는 거. 134마리고요. 야 네. 쪽팔리기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 밀리냐. 아. 쉴 수 있어요. 밥만 먹고 16년간 쭈꾸미만 아들하고 데리고 간 사람이랑. 야, 꼬짝꼬짝. 나봐, 나봐, 나봐. 지금 나 들 거야, 나봐. 이 방송 부여야, 오늘. 자, 근데, 제가 작년에. 아이고, 맞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나 술 안 먹었어. 자, 여러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우, 엄청 즐겁게 놀다 가네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야, 300개 딱 넘지. 어, 그래? 나에게 아주 손맛을 안겨준 친구들이 많구만. 야, 재밌었다, 선태, 그지? 그니까. 근데, 거의 다 약간 좀 우렁미끼가. 이거 대부분 우렁미끼 아닐까? 큰 놈들만 일단 골라서 우리가 먹자.